많이 아팠어. 안녕하세요, 깽국입니다. 여름 특집으로 오늘은 파리 낚시를 할 건데, 파리 낚시. 어우, 파리 잡아서 낚시하는 거야? 아, 아니고요. 파리 모양의 바늘이 달렸는데, 파리 모양의 바늘을 물살이 있는 곳에 설치를 해놓으면 고기들이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잡히는 낚시인데요. 이렇게 여름 휴가 때 놀러 오시면 가족들과도 시간을 보내야 되고 아이들과도 놀아야 되기 때문에 낚시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낚시는 설치만 해놓고 가족들과 놀다가 고기가 잡혔으면 가서 그냥 뛰어오기만 하면 되는 낚시이기 때문에 엄청 간단해요. 자, 우선 장비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파리처럼 모양이 달린 바늘이 있고요. 줄이 길게 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줄을 길게 설치해도 되지만 주변에 나무대기나 아니면 지지할 수 있는 기둥이 있으면 저희는 우선 고추대를 준비했는데 이 고추대에 묶어서 넓게 여우를 포진할 수 있도록 설치를 한번 해볼게요. 자, 준비해서 설치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가시죠. 여러분, 이렇게 줄이 좀 많이 복잡하게 돼 있을 수도 있으니까 푸실 때 조심스럽게 푸셔야 돼요. 왜냐, 한번 엉키면은 풀기가 좀 힘듭니다. 이렇게 보시면 양쪽에 줄을 묶을 수 있게 돼 있거든요. 한쪽을 풀어서 요 고추대에다가 우선 한쪽을 묶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한쪽을 묶었다면 한 명이 저렇게 풀어 주면서 한 명이 뒤로 빠지면은 돼요. 쭉 나가면 되는 건데 원래. 자, 저렇게 파리를 풀어서 준비를 마저 해보도록 할게요. 한 다음에 뚫으면 되니까, 가면 되니까. 자, 이렇게 여울이 있는 곳에 우선 포인트를 잡고요. 이런 식으로 지지대를 박아줍니다. 돌로 고정시키기 전에 물 높이를 맞춰줘야 돼요. 자, 우선 한쪽을 먼저 고정을 시킬게요. 아, 움직이지 않게 단단히 우선 한쪽을 고정을 합니다. 이거 내리면 되고 살까요? 자, 반대편도 저렇게 우선 고정을 하고요. 자, 너무 물살에 잠겨도 안 되고 너무 떠도 안 돼요. 자, 이렇게 물살에 살짝 닿게끔 전체적으로 파리가, 자, 이렇게 파리가 설치가 됐는데요. 자, 이렇게 설치가 완벽하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설치가 됐으면은 딴 데 가서 놀다가 오면은 물고기가 잡혀 있을 거예요. 한번 다른 곳에 가서 놀고 있다가 물고기가 잡혔는지 확인하러 와보도록 할게요. 오랜만에 해서 이거 잡혔지 모르겠네요. 설치한 지 지금 1분도 지나지 않았는데 딴 데 가서 놀고 있으려고 지금 나가고 있는데 바로 잡힌 게 이게 보이거든요. 되게 쉽게 멀리서도. 자, 우선 많이 잡히진 않았지만 우선 한 마리 잡힌 거 먼저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파리가 물에 닿아 있을 때 이런 피레미가 이런 식으로 이 미끼를 물어서 잡히는 원리예요. 이렇게 지금 파리들이 있죠? 물살이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물결이 치는. 요거를 이제 피레미들이 먹는 거예요. 자, 요 피레미. 오, 이쁘다. 피레미죠, 전형적인. 자, 우선 한 마리 잡혔으니까 또 딴 데서 놀다가 한번 더 잡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형, 빨리 잠깐만. 파리 낚시 확인하러 가자. 많이 잡혔을 것 같아. 어쩔 것 같아. 그래도 한 다섯 마리 이상 잡혔지 않겠냐? 꽤 오래 놔뒀잖아. 어우, 야, 미끄러워. 오, 많이 잡혔어, 형. 장난 아니야, 장난 아니야. 많이 잡혔다고? 예, 봐. 근데 보여, 보여? 보여? 다 나와? 다 나와. 다 나와? 둘, 네, 여섯. 여섯 마리야? 몰라. 둘, 네, 여섯 마리. 자, 물, 야. 물고기 통 좀 갖고 올게, 우선. 야. 블러지. 자, 잡힌 거 한번 보여드리자. 자, 오, 블러지. 그리고 이런 건 다 지금 피레미. 이쪽에 오, 갈견이. 갈견이, 갈견이. 갈견이. 갈견이도 잡혔고. 여섯 마리 뛴다. 자, 이렇게 잡혔으면. 어, 제대로 못 오는데. 자, 이런 식으로 잡아서 담으면 돼. 형이 좀 들어줘. 오, 블러지. 이거 보기 힘든데. 오.
블로지 넣고 피네미 몇 마리째야 지금 이거 넣고 와 이제 다 가보자. 오 많이 잡았어. 꽤 잡았는데 그래도. 어. 블로지 오 이뻐. 장난 아니야. 나 저거 보고 난 저 실인 줄 알았어. 나 이거 이거? 어. 그러니까. 날개 어, 보고. 참갈견이. 색깔 엄청 이쁘지. 블러지도. 여러분 이렇게 파리 낚시를 미리 설치해 놓으면 가족들과 놀다가 이렇게 한 번씩 와서 그냥 고기가 잡혔으면 이렇게 뛰어서 가져가기면 되고 아니면 뭐 살려 주셔도 되고 이렇게 좀 여유 있게 고기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여름 특집 재밌게 보셨나요? 오늘도 깽국TV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또 멋진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봐요. 오, 이거 좀 더 잡다 갈까? 그래 재밌는데? 자, 잘 가라. 또 보는 거 아니겠지? 퇴근하자고. 퇴근. 지금...